긴 터널, 철길로 걷는 사람들. 위험천만한 행군을 뒤로하고 철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위험한 길을 걷는 걸까요? 대통령님 보시소.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사고 있는 정준경이라고 하니더.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더. 정준경, 이 내복 많이 봤지? 3월에 그런 내복으로. 됐다! 그건 알아, 죽는데! 구수한 사투리로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는 준경과 보경. 해가 뜨기도 전에 바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니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는데 기차 여기 없으니 마을에서 나가려면 기찻길로 걸어서 승부역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니도. 괜찮다. 제일 가까운 승부역까지는 굴을 3번 지나고 철교를 3번 건너야 되니도. 6년이 지난 현재 분천리 주민들은 아직도 철길을 도보로 이동합니다. 승객열차는 그래도 시간표가 있어서 피할 수 있지만은 화물열차는 언제 올지 몰라서 굴이랑 다리에서 죽으니까 한둘이 아니니도. 아직도 무섭나. 무슨 막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나? 나 너 출근 가겠다. 제가 학교 댕기는데 이래 2시간 넘게 걸린다고 일하는 거 아니니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댕길 수 있게 우리 마을에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소. 야야 이거 안 되겠다. 내리자. 내리자 내리자. 아 정말 이리 뭐 뭐. 이따 보자. 아니 너 빨리 가라. 1986년 3월 3일 새벽 정준경 올림. 편도 2시간의 지독한 통학로 준경은 입학식인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을 하는데요. 어쩐지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라이네. 굶게. 하나, 둘. 학생. 예? 꽃다발 요래. 아, 개연이도 그냥 대강이래 찍어주소. 그래, 고마워. 자, 하나, 둘이, 셋! 다들 뭐 하니까 아침부터? 승부역 없앤다 해서 그 마을 사람들 순번장에서 쪽수 늘릴라고. 아니 승부역을 없애요. 그럴지도 모른다 하대. 승부역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준경. 네 보게 동생 아니라? 네, 맞니도. 그지? 네 맞지? 야, 네 역시 잘 컸네. 보게 잘 있나? 보경의 안부를 묻는 마을 주민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네 영주역 가나?
시험 기간에도 그의 지각은 계속되고 5분 남았다. 5분 만에 수학 시험지를 풀어냅니다. 선생님은 준경의 재능을 눈치챈 걸까요? 자, 답안지 걷어. 더 뜨거운 게 적어라. 저 또라이는 천재다. 뭔 소리야? 확실한 증거도 있다. 뭔 증거인데? 정말로? 또 있다. 끝난 게 아니래. 제일 확실한 증거가 있다. 무엇이 더 필요한디? 네 손바닥 안 보자. 손? 손톱 좀 보자. 백이면 백 다 이래야거든. 근데 쟤는 어쨌는디? 미쳐버렸네. 다반지 사건 이후 준경에게 부쩍 관심이 생긴 라희. 아, 왜? 니네 좋아하나? 어? 니네 좋아하냐고. 아씨, 뭐라노? 하지만 준경은 라이가 짜증나기만 하는데요. 어쩐지 두 사람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딴 여 있는갑다. 제가요. 뭐야? 청와대? 뭐로 니들? 네. 라이. 미안하다. 내 사과할게. 근데 편지를 사투리로 쓰는 놈이 어디 있노? 맞춤법도 개파이고. 니 그래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나? 내 도와줄까? 아니요. 국회의원인 거. 이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프로젝트 떡볶이. 편지 보내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녀의 도움이 누구보다 필요한 준경. 이 두 사람은 서툴지만 한 단계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게 안 낫겠나? 네 머리도 좋은데 무신호등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안 되나? 신호등? 이게 그 철로의 진동을 감지해서 열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르쳐주는 신호등인데 응? 응? 이게
바늘이다. 요 바늘이. 요. 여를 갈채면 어여야 되겠니껴. 맞아요. 그냥 그래 가만히 서 계시면 되니도. 절대 뜨거우면 안 되니도. 그렇게 준경은 라이의 조언대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진동 신호등을 만들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준경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바늘이 여. 여를 갈채면 어여야 되겠니껴. 바늘이 요 쭉 벌리고 섰는 그림을 갈채면은 걸어가시면 되니도. 가시. 웃지 마라. 해도 너무 안해. 왜 답장 하나 없노? 그냥 우리가 만들까? 아, 우리가 왜 만드노? 두 번째 프로젝트, 간이역 만들기. 라이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간이역 만들기는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어두운 표정으로 무언가 고민하는 준경. 쉽진 않을 거야. 야,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수학, 과학 수재들 전부 다 지원할걸? 그리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들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뭐, 야, 수학 경시대?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 근데 이걸 제가 의아하니까. 왜? 자신 없어? 한편 마을 사람들은 기차역이 생겼다는 사실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 일로 돌아보시소. 자, 준비하소. 사람들 전화해서 난리 났더라. 네 안 세웠다고. 규정대로 하는 거지. 마을의 기관장 태윤 역시 내심 기차역이 생겨서 뭉클한데요. 마을 사람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이곳 양원역에 대한 애정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구석진 곳에서 의미심장한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치는 태윤. 과연 보경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버님, 준경이는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건 준경이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꿈꿀 자격이 없다고 포기한다는데 그냥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진심 어린 선생님의 설득에 태윤은 무언가 결심한 듯 기차를 세웁니다. 정정합니다. 정정합니다. 이번 정찰역은 양원, 양원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찰역은 양원, 양원역입니다. 정차 시간 10분입니다. 영화 기적은 배우 박정민님과 이민아님, 그리고 이성민님이 열연해주신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역, 양원역을 모티브로 그려진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아주 탄탄한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영화 기적은 무모해 보일지언정 무엇이든 도전해보라는 메시지를 준경의 모습을 통해 아주 따뜻하게 전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웃음을 주기도 하고 본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도 보여주는 명품 영화 기적. 삶에 지치고 힘든 요즘 영화 한 편 어떠세요? 우리 삶의 기적 같은 영화 기적이었습니다.